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겨우 인사드리죠. 제가 인사드릴 게 없어요. 뭐가 잘 돼야 인사를 드리죠. 겨울에 다 죽이고, 아니 여름에 다 죽이고, 뭐 가고. 여기는 저의 장미어부 사랑하는 마리맘이 장미어부 애목대 삽목판이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하트 고무나무도 제가 정말 작은 미니 소품 사다가 엄청나게 키워서 이게 번식이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뿌리가 내리네요. 근데 이렇게 네 개인데 주인이 벌써 다 맡아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려고 내 거 다 찜해놓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하와이에서 그 사온 나무잖아요. 프로멜리안과 하와이를 상징하는 그 꽃인데, 이렇게 이제 여름이 다 가면서 온도가 이제 약간 하와이하고 비슷해지니까 이게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꽃은 제가 알기로 하와이에서도 그 봄에 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온도가 우리나라 봄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때여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꽃을 안 피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무만 성장하고. 그리고 또 제가 실험 삼아 데려온 게 어디 있더라. 용가나무. 용가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용가나무 직접 보세요. 용가나무가 꼭 선인장 같이 생겨서 저도 그 10여 년 전에 처음 볼 때 좀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용가가 열려서 그렇게 예쁜 색을 띄울 수 있나 그랬더니 아주 진짜 꼭 선인장 같이 생겼죠. 근데 맛있잖아요. 여기는 아이고 참 이때 전화 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뜨거워도 뭐 비가 와도 계속 여기다 놔두고 참 외롭게 만들었던 요런 것들. 선인장들은요 제가 올해 새삼 알았는데 정말 강해. 이 선인장도 그냥 오는 비 다 맞고 이렇게 컸는데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새살 올라오느냐고 그렇고, 얘도 계속 꽃 피워주고, 이렇게 흙보단인가 이러는데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내줬어요. 그리고 여기 아리엘 제가 묵은둥이 샀다가 완전히 다 뿌리가 고사돼 가지고 다시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 분에 넣었더니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묵은둥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가 한 애기 사다가 키우는 게 더 잘 키우는 것 같고, 오래된 묵은둥이는 화분이 뭐 이렇게 만지는데 깨져. 귀퉁이가. 어머나 웃기네. 오래된 그 묵은둥이들은 저희 집에 오면 고사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묵은둥이는 아리맘은 좋아하지 않기로. 제 마음이죠. 자기하고 잘 맞는 거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크리스마스 뭐죠 이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루돌프가 크리스마스 때 나오니까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했나봐요. 아주 큰 대품은 하나 있었는데 갔어요. 가는 놈 붙잡지 않고 오는 년 막지 않는 마리맘. 그래서 오늘은 와서 물 좀 주고, 하도 다육이들이 속을 썩여서 다육이한테 약간 정도 떨어진 마리맘. 이거 보세요. 아유, 내놓고 자랑할 게 없어요. 더 그지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꺼내놓으면 다 그냥 손볼 것 뿐이고, 그나마 이 멀로들은 좀 짱짱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육이보다는 역시 이런 식물이 잘 커요.
얘도 제가 하와이에서 가져온 한 10cm짜리 물삽목 해놨다가 제가 가져와서 뿌리 내려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몸뚱이가 세 개가 되고 꽃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향기가 대박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나무가 뭐예요? 하와이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제목을 자기도 잘 모른대요. 거리에서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겨울만 잘 나면 이렇게 잘클것 같으면 제가 대형 화분을 샀답니다. 얼마나 큰줄 아세요? 제가 반신욕에도 되는 대형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나무가 엄청 이렇게 커요.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것들 여기다 흙 채워서 이렇게 있었지만 요거를 제가 여기다 이제 심었다 겨울에는 갖고 들어갔다 하면서 대품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구절초에다가 숙부쟁이 아직 꽃들 안 피었어요. 여기 국화는 꽃이 피었다가 조금 빨리 피었다가 갔고요. 여 겹봉숭아는 피어도 피어도 또 피고 또 피고 하는 이 예쁜 겹봉숭아. 그리고 이 레몬나무. 언제쯤 레몬나무가 열려줄까요? 향기는 진짜 대박 좋은데. 그리고 저 배롱나무는 분명 한 뿌리로 제가 생각하고 심었는데 저렇게 꽃이 흰 꽃, 빨간 꽃 이렇게 나와요. 뭘까요? 뿌리에서 접이 됐을까요? 근데 한 포트로 사갖고 묻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난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꽃은 마리맘이 꽃으로 막 엄청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다육이가 애를 먹여가지고 뭐 천이롱, 뭐 백이롱, 발렌타인, 자스민, 뭐 이런 팝콘 베고니아. 아니, 부겐베리아래. 아부틸로. 참 성의도 없이 얘기하죠? 못했어. 여기 한복 캉캉치마. 또 요거는 하얀 드레스 속치마 같은. 이게는, 아부틸론입니다. 여기는 이제 천리안인데요. 왜 이렇게 갈수록 금빛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답니다. 여기 못난입니다, 여기들. 그리고 여러분, 이 대형 화분 또 샀어요. 진짜로. 반신욕해도 되겠죠? 뭘 심으려고 샀냐? 그러면 겨울 월동 잘 되고 열매도 열리는 그런 나무를 하나 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덴드론 꽃은 하염없이 핍니다. 한 포트가 그래요. 한 포트가 여기 오면은 이렇게 큰 화분에 묻어나서 그런지 대박 잘 피고요. 여기도 국화예요. 외목대 삽목 국화가 여기다 하나 심어놨더니 한 20배로 늘어난 것 같고요. 여기는 고추나무입니다. 부추꽃도 이제 피어갑니다. 오늘은 식물 자랑만 하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다육이를 조금 손봐가지고 자랑할게요. 여기 일일초들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일일초 아니 오렌지, 핑크, 흰색, 빨강 너무 예뻐요. 이런 빨강, 죽여주는 빨강. 그리고 이거 요거 카랑코에 제가 이거가 노랑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노랑 아니 저기 핑크하고 연핑크하고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요거 꽃 베고니아가 좀 빨리 피워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피워주고 있어요. 이거 핑크 꽃으로 선셋 베고니아 뭐 이래가지고 엄청 꽃 예쁘게 피던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피워주죠? 그리고 여기서 삽목도 했는데 아마 삽목 한 번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카랑코에 잎꽂이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커진 애들. 여기는 또 여기 그것 저기 밭이에요. 뻥튀기 밭. 뻥튀기 밭이래? 미쳤나 봐. 팝콘 베고니아를 제가 이렇게 삽목이 잘 돼요. 팝콘 베고니아가. 그래서 딸내미 풍성하게 주려고 이렇게 또 해놨어요. 저기 소녀랑이, 소녀딸이 이 베고니아를 좋아하더라고요.
뭘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왔다 갔는데 이제 또 추석 전에 한번 마리맘 생일 때 한번 더 온다고 할머니 생일 때 더 올게요 그러면서 오늘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너무 잘 크죠. 올해 겨우겨우 살려낸 다이솔 이거. 요거 하나는 잘 지켰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요쪽에는 란타나도 꽃이 조금 많이 지고 없네요. 너무 요즘 해가 뜨거워서 버티기가 힘든 막 그런 때예요. 근데 그래도 이 꽃들이 잘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랑하고 다음에 이제 또 다육이로 좀 예쁘게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